상추들 항상 안녕하시지요.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야! 자, 오늘 뭐 대단한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뭐 보신 적이 없으실 수도 있고 굉장히 신박한 물건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피규어 오늘 박스째로 50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개 엄청납니다. 자, 이 녀석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박스 아트 마그넷입니다. 핫토이에서 발매됐는데 박스 있잖아요. 그거를 축소해 놓고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그런 마그네틱 고거입니다. 차례대로 아이언맨 1,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 11호, 인피니티 호까지 50개의 마그넷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조그만하게 보이죠? 요런 녀석들 다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고, 일단은 요거를 보면 내가 어떤 건 리뷰했다, 어떤 건 리뷰하지 않았다가 아마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런 것들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 마그넷으로라도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생겼어요. 원래는 랜덤이기 때문에 하나씩 가져가면은 어떤 게 뽑힐지를 사실 모르는 건데, 나는 10개를 박스째로 샀기 때문에 이 10개가 다 들어있겠죠. 제가 요거를 이제 코미콘에서 샀고 개당 8,000원씩 줬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한 박스당 80,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는 제가 따로 구한 거고 요거 세 개는 코미콘에서 구했으니까 코미콘에서만 24만원을. 다른 분들 다 줄 서가지고 스탠리 예약하시고 스칼렛 스파이더 구매하실 때, 예, 저는 그냥 이거 샀어요. 하나씩 이렇게 까는 겁니다. 하나씩 이렇게 까면, 어? 이렇게 돼 있고, 아, 이렇게 열면은 이런 식으로. 대망의 첫 번째 깐 요 박스는 제가 보여드렸던 요 컨스트럭션 버전이랑 아이언맨 같이 했던 요거 박스까지 보여드렸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실제 박스처럼 생겼고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니고 안에는 자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 얘를 이렇게 박스를 그대로 열어주면 안쪽에, 이야, 이런 식으로 프린트이긴 하지만 안에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진짜 의미 있는 이렇게 박스째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제가 구했던 건, 이게 잠깐 붙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쇠가 아닌가? 이게 자석, 이게 자석이어야 되는데? 이게 자석이 아닌가? 마그넷인데, 마그넷이면 자석이잖아. 안 붙어. 어? 안 붙는데? 왜 안 붙지 이게? 아, 붙는다. 아, 놀라운 사실. 얘들은 쇠가 아니었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막 까는 겁니다. 오늘 50개 까야 돼요. 갈 길이 멉니다. 요 박스들을 또 다 제하면, 우와, 이거는 또 제가 갖고 있지 않았던 아이언맨 마크3의 스텔스 모드인 것 같아요. 요거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요거 파란색 아이언맨이 보일 텐데, 요렇게 열면, 이런 식으로. 위로 열리는 건 위로 열리는 거 그대로 표현을 해줬고, 다이캐스트여서 이렇게 스티로폼처럼 보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위로 열리는 건 또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아래는 안 되지지만 이런 식으로. 네, 요거 리뷰는 뭐 따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혹시나 나중에 제가 기회 된다면 꼭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뜯어 나가는 겁니다. 아, 이거 잠깐만, 지금 생각보다 이거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 막상 해보니까 제가 아이언맨 1 거는 많이 구입을 하진 않아서 생소한 박스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오호호. 오, 아이언맨 1의 마크3 배틀 데미지 버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열면 안에, 어, 하나 또 속박스가 더 있는 것 같고, 요거까지는 더 안 열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박스랑 똑같이 뒤쪽을 보시면 요렇게 나 아이언맨 마크3 박스입니다 하고 있고, 안에 열면 요런 식으로 요런 설명이 되어 있나 봐요. 요거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똑같이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마크2네요. 제가 리뷰를 해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요렇게 박스 똑같이 되어 있고 이렇게 다이캐스트이기 때문에 위로 열리게. 와, 얘는 한정판이다. 여기 지금 홀로그램 있는 거 보니까 저한테는 없는 한정판. 여기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이제 스티커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귀여워요. 이렇게. 와, 이게 마크2구나. 마크2인데 언리시드 버전 아니구나. 아, 요거는. 요거도 제가 다이캐스트 아닌 거는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게 미쳤다. 보세요. 박스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얘는 자석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이거 봐, 여기 안에 들어온 것까지 표현이 돼 있잖아. 이거 어떡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열리는 거 있어요. 이렇게 자석으로 딱딱 이렇게 닫히는 것까지 표현을 해줬습니다. 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얘가 1등이네요. 너무 예쁘네요. 야, 이거 랜덤 뽑기하면 이거 진짜 뽑는 재미 있긴 하겠다. 어, 요거 마크 3 제가 또 보여드렸던 거. 이렇게, 아하, 이렇게 실물 뒤에는 네, 여기 지금 스티로폼입니다 하고 있고. 오, 요거 아이언맨, 아, 나한테 없는 거. 어, 마크 1. 초창기에 마크 1의 박스는 이렇게 생겼군요. 또 제가 모르는 핫토이 피규어의 박스를 또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열어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있구나. 어, 루즈가 많지는 않구나라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 마크 1의 마그네틱 박스.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와, 이거 왜 이렇게 커? 이거 엄청 커요. 왜냐? 아이언 문건은 박스 자체도 크기 때문이죠. 아, 그거까지 표현을 한 거야. 박스가 이렇게 보시면은 얘랑 비교하면 커요. 그러니까 실제 크기를, 이 비율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것 같고요. 이 아이언 문건도 제가 갖고 있진 않아서 이 박스로만 보여드리면, 와, 요거를 이렇게 축소해놔서 이렇게 열면, 우와. 아, 진짜 재밌다. 아이언 몽고가 여기 지금 오베디아 얼굴도 들어있다. 대신에 조금 아쉬운 건 앞에 박스 보이는 것만 하지 뒤에 이제 들어가 있는 뭐 스탠드 있는 그런 박스까지는 보여주진 못해요. 그 정도 디테일까지는 표현을 못했지만 그래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거 너무 신박하지 않습니까? 잘 샀어. 8,000원? 뭐 조금 비싸다면 비쌀 수도 있는 건데 난 너무 만족해요. 이거 아이언맨 마크 3 나옵니다. 어허, 조심조심. 아, 초반에 이 아이언맨들은 다 이렇게 열렸군요. 아, 이거 좀... 왜? 어허, 찍찍이, 여기 아직 요런데 본드칠이 돼 있어서 처음에 좀 뜯을 때 좀 그랬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요렇게.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얘랑 다 패밀리 룩이에요. 요거 다 이렇게 같은 느낌이고, 옆으로 보면 또 다 요런 느낌이고, 오, 자석 붙는다. 요렇게 붙고, 네, 뒤에도 이렇게 설명까지 있는 것까지. 아, 제가 미처 이런 거는 또 사지 못했어서 박스로나마 또 대신 보여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이렇게 열어서 이 안쪽까지. 아, 이때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헤드는 사실 조형이 지금 조형에 비해서는 조금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게 그냥 프린팅으로 돼 있는데도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거는 토니 스타크 제가 나중에 방을 꾸밀 때 토니가 모으는 피규어로 이렇게 전시해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 녀석이 열 번째 마지막 마크 1에 이게 2.0 버전인가 그러면? 이게 1.0 버전이고 이게 2.0 버전일 수도 있겠다. 요게 이제 다른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두 개가 다른 버전이에요. 1.0, 2.0인데 제가 두 개 다 갖고 있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네요. 헤드 조형은 이게 더 좋은 거 보니까 찍었다! 이게 2.0, 이게 1.0. 말했다. 몰라. 아이언맨 마크 1의 겉모습을 표현한 것 같고요. 이렇게 열어주면 토니의 헤드까지 있는 마크 1. 어우, 멋있습니다. 이렇게도 들을 수 있다. 와,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박스의 크기, 뭐 열리는 기믹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게 10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5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11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1호도 캡틴 아메리카 방패에 블랙팬서가 싹 손톱 자국을 낸 이런 느낌이고, 왜 이게 이렇게 뜯어져 있느냐. 요거 이렇게 뜯어서, 아깝긴 하다, 뜯으려니까. 이렇게 뜯어서 여기 갖다 놓고 옛날에 뽑기처럼, 자, 하나씩 뽑아가세요. 이 랜덤이었어요. 하지만 난 10개를 다 샀지롱. 여기도 이렇게 10개를 모을 수가 있다. 여기에 10개는 제가 스칼렛 위치 빼고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팔콘이 하나 나왔습니다. 팔콘 이렇게 열면 아, 요런 느낌까지. 여기서부터는 거의 다 완전한 패밀리룩 디자인. 아래 흰색, 네, 위에 본인들의 피규어 얼굴이 있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달려보면 버키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도 요렇게. 여기는 이제 캡틴 아메리카 팀이네요. 어허, 뽑았습니다. 다시 지금 캡틴 아메리카만 지금 3개째 뽑고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이렇게 안쪽에, 오, 진짜 프린팅이긴 한데 너무 실제 같지 않습니까? 뒤에도 똑같이 되어 있고 이런 모습들까지. 이번에도 혹시 캡틴 아메리카, 아, 드디어 아이언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언맨은 이렇게 생겼고요. 당연히 다이캐스트였기 때문에 위로 드는. 오! 왓! 야!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맞긴 한데
아니 이거 이렇게 놓으면 아이언맨 안 보이잖아. 아이언맨 여기 마크 46 얼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아 나한테 없는 거 유일하게 없는 거 스칼렛 위치 나왔습니다. 스칼렛 위치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은 있는데 11호 버전은 없고 11호 버전도 실제로 요 가죽 바지 입은 이 녀석은 조금 요즘에 중고가가 좀 올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못 갖고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또 갖고 싶네요. 이 녀석은 리뷰로는 못 보여드렸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편이고요. 야 외롭다. 아이언맨 지금 외롭다. 한 명밖에 없다. 갑니다. 어 11호 블랙 위도 있습니다. 11호 블랙 위도우 나왔고요. 이거 이제 리뷰를 못해드렸었고 이거 제가 구입을 해놨습니다. 리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세요. 혹시나 몰라서 가져왔는데 이제 나왔네요. 이거랑 이제 박스를 비교해드리려고. 자, 이 크기에 6분의 1 축소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작은 이런 느낌이고 보세요. 이거 이렇게 열면 얼마나 똑같은지 봅시다. 자,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옆에 이렇게 이렇게 자, 요렇게. 그러면은 요 녀석이랑 똑같이 들어보면요. 아, 이게 지금 빛에 좀 비쳐서 그렇긴 한데 여기에 곰봉들 똑같고 앤트맨이 들은 모습도 여기 똑같이 보이고 빨간색 스탠드까지 잘 보입니다. 옆에도 똑같고 뒤에도 똑같습니다. 이재미죠, 이재미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네, 요렇게, 요렇게. 자 이제 블랙 위도우 두 개 생겼고요. 와 이 크기까지 똑같은 거 봐. 이렇게 크기 차이 나는 것까지. 오우 와칸다 포에버 블랙 팬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와 진짜 이거 너무 다 이렇게 똑같이 생겨서 요거는 10개를 모아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호크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호크아이 뒤에도 이런 모습들. 이래서 지금은 나온 11호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 팀은 완성이 됐고요. 아이언맨, 블랙 위도우, 블랙 팬서. 그럼 여기 두 개 뭐가 남았을까요? 워머신과 앤트맨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12명이잖아요. 스파이더맨은 11호 버전은 없고 비전도 11호 버전은 없습니다. 자, 요거 이제 앤트맨인지 워머신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앤트맨! 아, 워머신이네. 찍기가 안 되네요. 자, 워머신은 아이언맨 마크 46이랑 아니 이거 봐 없네. 이거 너무 디테일하다. 여기 워머신이라고 써있는 스티로폼 표현을 야 너무 그렇게 해줬다. 맞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앤트맨 11호 버전이 되겠죠? 맞네요. 캡틴 아메리카 팀은 11호 버전 6명이 다 나왔네요. 이렇게 파란색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열어보면 앤트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마스크 헤드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캡틴 아메리카 팀은 6개가 다 있고 아이언맨은 4개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2개 비전과 스파이더맨은 11호 버전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전은 오직 하나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만 나와 있고 스파이더맨도 홈커밍 수트나 무비 프로모 한정판 2개가 사실 여기랑 호환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11호 버전 완성. 너무 귀엽다. 박스가 이렇게 빠진다는 걸 왜 기억을 못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약간 옛날에 그 전보지우개 같기도 해요. 이런 거는 약간 전보지우개 느낌 나. 자, 다음 뭐 해볼까요? 캡틴 아메리카 보겠습니다. 윈터 솔저 버전이고 꽤 있다곤 하는데 그래도 좀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버전은 거의 다 모으긴 했는데 예전 버전들은 없을 수도 있다 보여드리면서 첫 번째는요. 아, 요 녀석입니다.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캡틴 아메리카 레스큐 버전 수트입니다. 요거 열어보면 요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요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도 가격이 좀 올라서 30만 원에 육박하더라고요. 뒤에는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요거를 같이 이렇게. 오, 요거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 버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도 요렇게 박스 아트가 되어 있는 것까지 표현되어 있고 얘는 요렇게 열리니까 똑같이 요렇게 열리게 되어 있고요.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갑니다. 오! 윈터 솔저 스텔스 수트인데 요거 제가 리뷰를 최근에 해드렸던 걸로 기억납니다. 요거는 이제 단본이고 합본으로 제가 보여드렸죠. 합본은 또 박스 아트로 마그넷으로 안 나왔네요. 똑같이 요렇게 열어주면 요런 식으로 스텔스 수트 뒤에도 요런 것까지. 이게 글씨가 그럼 보이나 맞나? 야, 이거를 글씨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와, 요거는 이제 몽골 분들이나 읽을 수 있겠다. 와, 글씨 이거는 뭐 못 읽습니다. 굉장히 작아서. 네 번째 열어봅니다. 오!
레드스컬. 와, 이거 없는 겁니다. 저 이거 없고요. 와, 레드스컬 갖고 싶은데 파시는 분들도 없는 것 같고 좀 나와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못 구하고 있고요. 리뷰를 못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는 레드스컬. 아, 여기 전, 후 하지 돼 있고 여기 테세렉트도 보이네요. 계속해서 달려봅니다. 오, 윈터솔저 팔콘 나왔습니다. 팔콘. 짠짜라짠. 이렇게 열어서 팔콘 보여드리고요. 안에 똑같이 엎지롱하고 이렇게 이렇게 빗살무늬까지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오, 제가 정말 초반에 보여드렸던 닉퓨리입니다. 닉퓨리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박스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삼각건 부상당할 때 썼던 거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뒤에까지도요. 좋다, 이거. 아, 요 녀석 없는데. 아, 요 녀석 없어요. 요게 이제 골든에이지 버전인데 사실은 요게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퍼스트 어벤저랑 요거 네, 요 녀석이랑 안에 내용물은 거의 같아요. 제가 직접 갖고 있진 않지만 요거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골든에이지 방금 근데 요게 퍼스트 어벤저니까 사실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뭐 비슷한 수트라고 보긴 하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다르구나. 사야 되나? 아휴, 중고로 또 구해야 되겠네. 가슴, 특히 배가 좀 다르긴 하네요. 저는 뭐 비슷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이거 너무 고가. 여러분들 너무 비싸서 못 사는 윈터솔저 버킷입니다. 윈터솔저의 윈터솔저. 이 녀석은 막 루즈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루즈가 엄청 많기 때문에 요즘에도 좀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고 진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가죽 캐짐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품을 구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윈터솔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11호 윈터솔저, 11호 버킷보다는 네, 훨씬 더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죠. 자, 이제 아홉 번째 열어봅니다. 아하, 요거 제가 캡틴 스팽글 요거 보여드렸습니다. 요거 보여드렸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거 뒤에도 요렇게 되어 있다. 요런 방패, 요런 총 보여드렸다. 제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보면서 계속 반가우실 거예요. 요런 박스들까지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열 번째. 그럼 어떤 게 빠졌나요? 아, 윈터솔저. 제가 닉 퓨리와 함께 리뷰했었던 윈터솔저 버전의 스칼렛 요한슨 블랙 위도우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잘 나왔어요. 블랙 위도우가 뭐 루즈는 많지 않지만 신모 중에서는 사실 관리가 제일 잘 되고 있고 이 단발머리 너무나 예쁜 블랙 위도우. 물론 루즈가 많진 않지만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싸게 샀다. 난 싸게 샀으면 됐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려보면서 윈터솔저 10개. 그 다음에 와, 아직도 남았어요. 어벤져스 1입니다. A 마크가 되어 있고 똑같이 열어서 10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네, 지금 여기 뭐 아주 쓰레기장이 됐고요. 아, 오늘 정말 알차네요. 오, 로우키입니다. 어벤져스는 전체적으로 색깔들을 이렇게 입혔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로우키라고 써있는 거. 금색 바탕에 초록색. 안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명품이라고 불리우는 로우키 어벤져스 1 버전입니다. 오, 필 콜슨. 필 콜슨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따단 되어 있고. 우리 필콜슨 형님 이렇게 등장을 해줍니다.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와, 이 박스도 실제로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고급져 보이네요. 헐크, 브루스, 배너 박사 이렇게 되어 있고 초반 영상 보신 분들은 또 역시 기억나실 겁니다. 녹색의 안에 속박스 그리고 겉박스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나오겠지만 랜덤 박스 하나씩 뜯을 때의 재미. 캡틴 아메리카. 제가 완벽한 언박싱은 아니었지만 한번 또 리뷰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언마스크 헤드를 갖고 있지 않고 루즈가 몇 개 빠진 걸 중고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캡틴 아메리카 이렇게 다 써 있고 파란색에 빨간색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호호호호호. 갑자기 막 리뷰했던 옛날 생각들이 막 떠오르네요. 이거 하면서 이 녀석은 또 회색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은 뻑뻑한 느낌인데 뭐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은 묠리르랑 여기에 테서렉트 이렇게 같이 로키랑 잡았던 고개 들어있고 기억이 나죠. 여기 어벤져스 마크는 다 똑같이 되어 있네요. 오! 없는 거다. 내가 리뷰 안 한 거야. 아이언맨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마크 7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다이캐스트는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그런 느낌이고요. 똑같이 금색에 이렇게 빨간색 느낌이고 이렇게 안쪽에는 프린팅이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언맨들을 다이캐스트만 지금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은 리뷰를 안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호크아이.
역시나 리뷰했었던 호크아이. 네, 보라색 느낌이고요.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데 싹 벗어주면 선글라스를 벗은 프린팅이 되어 있고 선글라스는 여기 지금 또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지친 거 아닙니다. 자, 중복인 것 같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윈터솔저의 닉퓨리, 이거는 어벤져스 1의 닉퓨리입니다. 윈터솔저 닉퓨리보다 이 녀석이 가격대가 조금 더 높은 이유는 이렇게 많은 루즈가 안 보이나요? 뒤에 숨어있나 보다. 이 녀석은 이제 바주카포도 들었고 테스렉터를 넣는 가방도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윈터솔저 닉퓨리가 싸다는 이유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고요. 아홉 번째. 이 녀석도 좀 비슷해서 제가 구입하진 않았는데 블랙 위도우의 어벤져스 버전입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이렇게 이제 전기 찌지직 하는 거 하나 있고 치타오리 창 이런 거 하나 있고요. 머리가 약간 곱슬곱슬해서 직모 관리가 좀 잘 돼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마지막은요. 오! 역시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게 크네요. 헐크입니다. 아, 그때 이렇게 같이 제가 리뷰를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녹색이었다. 대신에 여기는 안쪽이 보라색이다.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다. 헐크! 보라색, 녹색 같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녹색, 그리고 얘는 보라색. 두 개가 지금 뭐 거의 세트라는 얘기죠. 제가 리뷰했던 그 기억까지 납니다. 당연히 크기가 헐크는 박스가 크기 때문에 좀 커지고요.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아, 귀엽네요. 피규어의 피규어 박스. 이런 느낌이고 전보 지우개들을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네요. 아직도 10개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인피니티 워 마그넷 박스 되겠습니다. 건틀렛이 이렇게 앞에 있고요. 50개 언박싱. 아, 대단합니다. 인피니티 워의 첫 번째는요. 와, 엄청 큰 테노스가 나옵니다. 테노스. 헐크 박스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헐크 박스 크기랑. 오, 같은 크기를 자랑을 합니다. 이런 크기가 똑같고 또 일반 박스랑은 이렇게 차이가 똑같이 나요. 인피니티 워 원래 제가 항상 얘기하던 요거까지 이렇게 아이언맨 1이랑 윈터솔저 빼고 뒤에 나오는 박스들은 대부분 이렇게 색깔이랑 이런 것들을 모양을 맞췄기 때문에 함께 모아놓으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여기 건틀렛 하나, 헤드 하나 들은 것들 제가 라이브 언박싱을 하고 또 클립본으로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제가 여기 나온 건 거의 다 리뷰했던 것 같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블랙 위도우 이제는 금발이죠. 뒤에도 이런 부분들 똑같이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조금은 빈 듯한 블랙 위도우의 안쪽 내부 모습 보여드렸고요. 아이언 스파이더 이렇게 똑같습니다. 진짜 안쪽에 열어보면 어? 뭐야? 아씨 거꾸로 했구나. 이렇게 어우 스타크시 세차 냄새가 나요. 일단 헤드도 그냥 헤드, 불드론 헤드, 언마스크 헤드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 이 친구가 요즘 들어서 뒤늦게 중고 시세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이 인피니티 워 아이언 스파이더라고 써 있고요. 오, 그루트. 어? 아, 저는 이 그루트랑 로켓 합본을 갖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단품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저도 요 박스는 갖고 있지 않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그루트 헤드 두 개와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던 총,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던 게임기도 보이고 손 루즈랑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모이니까 예쁘죠? 오, 아이언맨 마크 50. 설마 이거 열 때 또 혹시 그건가? 맞습니다. 속박수를 그대로 표현을 해줬네요. 여기 만드는 사람도 혹시나 이게 막 싸웠을 거야, 머릿속으로. 잠깐만. 그래도 아이언맨 안에 뭐 보여드리고는 싶은데 실제로 이럴 때는 이거 까만색이었잖아. 이거 응답 이렇게 했던 거잖아. 엄청 싸웠을 거야. 근데 그래, 실제로 가자 해서 실제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줬습니다. 뭐 이제는 좀 이해가 되네요. 여섯 번째 등장은요. 어? 이게 들었네? 로켓 그루트 합본이 들었습니다. 어? 합본 그루트가 사실 더 크거든요? 아, 요거. 이거 고증이 안 맞습니다. 어허, 요거 봐라. 잘 걸렸다. 요거 봐요. 박스가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네요. 사실 요게 박스가 좀 더 크거든요. 제가 영상에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스 똑같아요, 크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이렇게 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로켓과 그루트가 함께 들었다. 와, 이렇게 총 들었고요. 우와! 헐크버스터 2. 엄청 크죠, 역시.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리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면 맞습니다. 네, 이해는 합니다. 이렇게 안에 겉박스가 하나 더 들었다. 이중 박스 처리가 되어 있다. 이거는 여기에 또 타노스랑 맞겠죠? 닥터 스트레인지 저기 지금 계시죠? 자, 이렇게 박스 똑같이 보여드렸고 와, 루즈 부잡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역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들 리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마법진이랑 뭐 손가락도 엄청 많이 들었고요. 디테일하게 똑같이 축소해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아홉 번째 토르 되겠습니다. 전동의 신 토르 이렇게 이렇게 열면 역시나 루즈가 많습니다. 팔도 하나 더 들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마지막 뭐가 빠졌는지 이제 여러분들 아실까요? 그렇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빠졌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마지막으로 등장을 해줍니다. 요거도 이제 무비 프로모 버전이랑 일반 버전이랑 달라요. 제가 리뷰는 요걸로 해드렸고 지인에게 얘는 처분을 하고 무비 프로모를 다시 샀어요. 아웃라이더 시체랑 콜버스 글레이브 창이 들은 거를 다시 구입을 했었고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박스가 요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보여드린 건 이게 맞습니다. 프록시마 미드나이트 창만 들었고 와칸다 실드 두 개가 들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무비 프로모 에디션은 다른 박스 아트를 보이려고 있고 여기에 콜버스 글레이브 창이 하나 더 들었고 아웃라이더 시체가 하나 더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개 또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핫토이 박스 아트 마그넷을 무려 50개나 보여드려봤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리뷰하는 제품들도 안에를 조금이지만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고 리뷰한 제품들은 옛날 생각이 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때의 추억을 또 되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끝나고 더 자세하게 천천히 훑어드릴 테니까 네, 구경하시고 대리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이제는 필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